두 아이 아빠이자 82만 헬스 유튜버인 지기가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갑론을박중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. 구독자 약 83만 명을 보유한 지기는 헬스를 비롯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육아 콘텐츠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. 사랑을 받아왔던 유튜버 지기가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해당 영상에서 지기는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대리기사를 호출했고 대리기사가 오기 전 대리기사가 차를 찾기 쉽게끔 헤드라이트를 켜 차를 유턴해 반대쪽으로 돌렸다고 이야기했죠. 차를 돌린 지기는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.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지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05%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하죠. 이후 도착한 대리기사는 대리를 위해 이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해준다 봐달라 라고 사정했으나 경찰은 봐드릴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고 하죠. 이에 지기는 운전할 의도는 없었어도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법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경찰관 분이 그러셨고 저 또한 잘못을 인지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어 그는 며칠 뒤에 있을 경찰 출석 조사 성실하게 잘 받고 결과는 유튜브에 꼭 공지하도록 하겠다. 다시 한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하지만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기의 음주운전 소식에 일부 네티즌들은 타이밍이 정말 억울하겠다. 법을 어긴 건 맞지만 억울할 듯 대리운전 기사분 위에서 그런 건데 좀 봐주지 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는 한편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들은 운전대 잡고 유턴했으면 음주운전이지 뭐가 억울하냐 평생 딱지 붙고 살 텐데 가족은 무슨 죄냐 라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